건강해집니다. 오늘 비타민에서는 다이어트 2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이어트 2탄은 네. 마른 몸집입니다. 그래서 네. 연예계에서 참 한다 하는 몸매를 예. 가지신 분들 다 모셨는데. 아, 황희영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배영만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배영만 씨. 홍수아 씨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주얼리 은정 씨 반갑습니다. 한민관 씨. 한민관 씨. 김경진 씨 어서오세요. 민경훈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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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대단하신 분들 오셨네요, 진짜. 한결같으신 분이 이렇게 네. 다이어트랑은 좀 맞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요. 예, 잠시 후에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예. 오늘의 주치의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한진 교수님 그리고 오상우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마른 몸의 비밀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44 사이즈 스키니 바지. 최근 마른 몸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마른 몸 만들기 열풍 중. 사망 위험이 두 배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르면 사망 위험. 모두가 꿈꾸는 마른 몸.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마른 몸은 우리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까? 우선 저체중인 사람의 경우 영양소가 부족하고 면역물질의 양이 감소해 면역력이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면역성이 떨어지면서 암과 각종 2차성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그만큼 높은데 먼저 마른 몸을 가진 여성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골다공증. 마른 여성의 경우 골밀도가 떨어질 수 있고 지방이 적으면 여성 호르몬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 골다공증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체내 체지방률이 감소하면 호르몬 생성이 중단돼 월경이 사라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월경을 하려면 체내 체지방률이 17% 이상, 월경을 꾸준히 유지하려면 22% 이상의 체지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체지방률이 17%에 미치지 못할 경우 무월경에 이를 수 있는 것. 만약 오랫동안 무월경이 지속되면 최악의 경우 불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마른 몸을 가진 남성의 경우 정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한 연구 결과 체질량 지수가 낮은 마른 남성의 경우 건강한 남성에 비해 정자 수가 21.6%, 정자 밀도가 23.9%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너무 마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더 일찍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국내 한 대학이 체질량 지수와 사망 위험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체질량 지수가 낮은 사람의 경우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사망할 위험이 1.5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인이 부러워하는 마른 몸. 그러나 마른 몸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네. 화면을 보고 나니까 그러네요. 마른 몸이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 일단 그 사실이 놀랍거든요.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먹어도 살 안 찐다 그러면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병 중에 하나가 숨어있는 암입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결핵이라든지 이런 숨어있는 병들이 감염성 질환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네. 또 젊은 분이나 중년층인 분들이 살이 안 찐다 그러면 갑상선 질환, 당뇨병 이런 병들도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네. 여러분들의 그 몸무게를 전격 공개합니다. 저희가 여성 출연자 여러분들의 그럴까요? 체중을 좀 측정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우리 저 홍수아 씨하고 은정 씨부터. 근데 두 분 괜찮겠어요? 괜찮으세요? 저 민감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은정이 말랐는데 아니에요.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예. 건강해요. 말을 예.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투샷 잡으니까 홍수아 씨가 더 나갈 것 같긴 하네요. 예. 은정 씨는 어때요? 저요? 저는 네. 그래도 요즘에 조금 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자신만만합니다. 자신? 네. 자신 있게 올라가고 자, 두 분 올라갑니다. 자, 기대됩니다. 자, 올라가 주시면요. 자, 예. 지금 바로 자, 공개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과연 67.2, 45.2kg
나가네요. 네. 아, 저 홍수아 씨. 고기보다 많이 나가요, 진짜. 참나. 네. 고기보다 많이 나가요. 고기보다. 홍수아 씨는 신발 무게가 한 2kg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 네. 네. 그래요. 일단 적게 나가는 분이 이제 남아 계시는 건데요. 네. 저희가 약간 분석을 좀 해드리면 그렇죠. 실제로 키를 저희가 알고 있죠. 홍수아 씨의 키가 165cm인데 네. 거기에 맞는 적정 체중은 57.7kg입니다. 아, 근데 지금 47.2니까 10.5kg이 덜 나가시는 거예요. 적정 체중보다. 아, 예, 그리고 미달이네요. 그렇죠. 네. 은정 씨는 167cm의 키에 키는 2cm가 나보다 키가 더 큰데. 예. 근데 지금은 당신이 더 커요. 지금은 당신이 더 커요. 은정 씨가 167인데 적정 체중이 59.6입니다. 아, 근데 45.2가 나왔으니까 무려 14.4kg이 미달입니다. 미달이요? 예. 체중 미달. 예. 알겠습니다. 자, 홍수아 씨 내려오시고요. 자, 얼마나 나올지요? 자, 바로! 공개합니다. 자, 황혜영 씨의 몸무게는 바로 42kg. 야, 무려 3kg이 덜 나가네요. 네. 예. 네. 황혜영 씨가 158cm의 네. 신장입니다. 와. 이 적정 체중이 51.3kg인데 42kg이니까 9.3kg이 미달입니다. 와. 그거보다 놀라운 게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딱 몸무게를 쟀는데 네. 방청객분들이 평상시보다 리액션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들 생각에 놀랍죠, 진짜? 네. 어우, 이게 대답을 이렇게 하나같이 하세요. 더욱더 놀랍게 이번에 우리 남성분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소문난 분들이 다 나와 계셔서 말이죠. 네, 네. 제가 오늘 한 가지 장담하는데요. 네. 녹화 중간에 한두 명은 기절합니다. 민경훈 씨와 송민관 씨.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몸무게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자, 과연 반전이. 오! 55.9. 네. 55.9kg이요. 대한민국 여고생들의 평균 체중이 네. 저 54kg. 아, 여고생이야, 여고생. 그러니 뭐, 여고생 뭐 평균. 1.9니까. 그러니까요. 여고생들이 살찐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에는 그럼요. 막강한 상대 하나 나옵니다. 네, 네. 자, 김경진 씨. 아, 양사 또 개그맨 라이브 아니겠습니까? 죄송한데 두 분 지금 뭐 앓고 있는 건 아니죠? 아, 그런 거 없어요. 네, 네, 아, 네. 서로가 볼 때 어때요? 서로가. 근데 저는 근데 약간 부티나게 마르지 않았나요? 보통 약간 길티가 납니다. 부티나게 마르지. 어, 경진 씨 봤을 때 어때요, 한민가 씨는? 왜요? 아, 제가 예, 네, 봤을 때 한숨만 나오죠. 자, 알겠어요, 여러분요. 네, 이번에 김경진 씨 몸무게도 공개합니다. 55.9보다 더 나올지, 과연 덜 나갈지. 자, 공개합니다. 진짜 가늠 안 돼요. 네. 바로. 오! 오! 55.9. 나 이제 이겼다. 더 나가네요. 김경진 씨가 8.6kg 체중 미달. 네. 어, 뭐 좀 어떻게 좀 찌워야 되는데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김경진 씨. 한민관 씨한테 안 되네요. 다. 케이비에스의 자존심. 예. 아, 그렇군요. 하지만 세계 대결이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막강한 도전자죠. 예. 전 옆에 서 있는지도 몰랐어요. 너무 지금 가벼우셔서. 예, 가벼우셔가지고. 네. 네. 자, 네. 배영만 씨 올라갑니다. 배영만 씨입니다. 네. 닮았어, 닮았어. 야. 근데 지금 너 몸무게가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조금 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예, 예. 자, 과연 몇 킬로그램이 나올지 네. 공개합니다. 자, 55점. 9를 넘을지. 아하! 어, 이겼어요. 배영만 씨가. 53.4. 예. 아, 예. 50킬로 넘었네. 자, 배영만 씨가. 아, 50킬로 넘었다, 진짜. 배영만 씨가 네. 키가 164cm시잖아요. 예, 예. 그럼 적정 체중이 56.7입니다. 네. 그러니까 3.3kg 정도 미달이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네, 건강한 거죠. 아, 그건 모르겠고요. 네. 배영만 씨가 네. 적정 몸무게와 실제 몸무게 차이가 가장 적게 나가시는 그렇죠. 그러네요. 바람직한 그렇죠. 이제 민경훈 씨가 3.7인데 네. 3.3이시니까 네.